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최종 결돈이 났습니다. 사실 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 개발 그리고 행정구역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통합론을 이야기하셨고 도지사도 최근 이청사를 이 새만금에 두겠다는 등 통합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네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우리 신 의원님께서 불을 지피셨으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메가시티 관련해서 강서 메가시티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연장선이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전라북도의 전체를 보면 실제 전주 중심의 어떤 그 발전 전략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전주로 블랙홀이고 또 전주에서는 또 서울로 빠져나가고 수도권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을 제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내의 균형 발전 전략이 또 필요할 텐데 이 과정에 그런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인접 시군 간의 갈등, 특히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의 그 관할권 다툼 때문에 통합적인 발전이 되지 못하면 이거 역시도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단지 새만금 지역을 인접하고 있는 시군 간의 통합이 아니라 강소 메가시티 전략 속에서 함께 모색되고 한다면 단지 새만금과 전주 중심이 아닌 전라북 전체를 놓고서 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동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두 분의 의견 자유롭게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신영대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라북도 메가시티라고 하는 단단한 전라북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통일적인 목표 하에 각 권역별의 어떤 그 크게는 4개, 5개 권역으로의 강화를 전 전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라북도 강소 메가시티라고 하는 비전으로 통일화된다면 네. 저는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이야기셨고요. 네. 변호사님께서는요. 새만금을 갖다가 김제, 뭐 군산, 부안 이렇게 나눠버리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발전도 사실은 3등분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 그리고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지역으로 좀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이 싸울 것이 아니라 국가에 좀 모든 걸 위임을 하면서 니네가 한번 다시 한번 제시를 해라. 당초의 목적대로 농업용지는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우리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니네가 한번 제시라고 니네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한번 좀 투입을 좀 제대로 해서 개발을 시켜라. 라고 하는 전략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만 맡기면 이제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완주 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또 전주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새만금 문제도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이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건지에 대한 저는 주민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주, 그다음에 부안, 김제의 군민들, 시민들이 저는 그 안을 내놓기 위한 정말 굉장히 처절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 그걸 넘기게 될 경우에 또다시 어떤 전라북도 지역 요건, 또 인구 이런 거 따지면서 소외받았을 경우에 결국 책임은 또 공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 주도로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저는 수렴하고 이 통합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통 큰 어떤 노력이 저는 전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새만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새만금의 비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그 알리백 운동, 탄소 재료 운동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다른 모든 지역은 그런 에너지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새만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완전히 광활한 공터를 가진 이 새만금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다음 알리백 운동의 어떤 전초 기조로서 또 태양광 어떤 산업의 전체 기조로서의 희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희망, 그 청사진을 가장 그 합리적으로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행정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성사시켜내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선빈 그 소장님께서도 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시작한 게 1991년도입니다. 벌써 30년이에요. 네. 30년 동안 똑같은 논의가 지속돼 왔던 거죠. 국책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라북도에 제가 도의원 시절에 하나 반대했던 게 있어요. 새만금 추진 지원 단을 설치를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왜 국책 사업인데 왜 우리가 추진 지원 단을 만들고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냐? 자, 국책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국책 사업 맞습니다. 네. 국가에서 내부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발전 전략 짜고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이 되고 군산, 김제, 부안이 포함이 돼서 통합에 대한 논의 저는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의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돼야 되는 거 맞고요. 하지만 개발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이게 이제 그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볼게요. 새만금의 신공항을 만드는 것을요.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국토부부터 모든 부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라북도의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설득해서 에타 면제를 받았거든요. 이거 만약 새만금 개발청에 맡겨놨으면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새만금 군산 신항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지금 물동량도 없고 별로 활용도도 많이 높지 않은데 왜 신항을 왜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저 기재부랄지 국토부의 논리였어요. 해수부의 논리였고요. 이걸 결국은 정치권과 지역이 열심히 설득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에 그 대형 선박의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설득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 큰 그림에 대해서 정부에만 맡겨놓으면 그 그림이 잘 못 그림 사실은. 지역 주민의 이해가 잘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전라북도와 정치권들이 그 계획 세우기 전에 이런 지역의 현안들, 국가 균형 발전 차원들,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걸 담게 되면 이것을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거지. 이것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 뭐냐면 그냥 전국 중앙부처의 논리는 단지 전라북도 새만금만 보지는 않아요. 제 얘기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새만금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수유통 이야기도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또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수유통은 저 일사천리를 통해서도 상당히 여러 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신영대 의원께서 해수유통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좀 다른 입장을 좀 보이셨어요. 예, 일부러 뭐 전라북도를 견제하려는 어떤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마 제가 통하고 예. 각을 세우려고 왔겠어요. 근데 네. 이제 실제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 수질 개선되지 않으면 새만금의 뭐 수변도시랄지 새만금 내부 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라북도민 똑같이 인식을 공유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수질 개선이 현재처럼 해수유통 하지 않고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론은 쉽지 않다는 결론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거 무작정 그럼 해수유통 하겠다고 숨을 열으면 그러면 내부에 여러 가지 농업용지가 적어졌게 했지만 있는데 이 농업용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 환경 개선 예산들을 정부가 지원해 줬는데 해수유통 해버리면 환경 개선 예산들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농업 용수에 대한 대책들, 대안들, 또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지원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담보된 가운데서 결국은 수질 개선의 방법은, 저는 그 해수유통밖에 없다는 결론인 거고, 우리 도 입장은 그래도 한 몇 년 더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보자,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네. 아마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논쟁도 있는 건데, 네. 전체적인 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 환경부의 결론은 해수통 하지 않고는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쪽으로 네. 결론이 난 거고요. 저희가 정치권이 이 상황에서 노력할 것들은 도에서 우려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안을 찾는 것 그리고 환경 관련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새만금 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는 뭐 추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재를 가기 전에 제가
MC 돌발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김윤덕 의원님께서 전북도지사 출마설이 좀 있던데요. 이거 단순히 설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표명된 어떤 이야기가 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11월에 네. 그 도청 기자실을 방문했다가 네. 국정감사 보고 겸해서 갔는데요. 느닷없이 이제 도지사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예. 상당히 뭐 논란이 빨리 이제 집히게 되고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저는 지방의 대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메가시티니 또 행정 통합이냐 하는 그런 논쟁으로 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전라북도가 대전환이 필요하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요구의 직면에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네. 있고 또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돌발 답변을 좀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